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기사들의 꿈의 무대 2018 크라운에테베 8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의 옥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라운에테베 어린이 명중에 나왔던 나카무라 스미레 어린이가 최정 구단과 특별 대국을 펼친다고 하죠?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특별 입단으로 이제 프로기사가 됐고 한국에서도 2년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앞으로 바둑 또 붐에도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대국은 바둑TV를 통해서 중계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대회의 정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대회는 한국 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한국기원 소속의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들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 8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에이스 킬러 박하민 선수와 디펜딩 챔피언 박정환 구단이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은 나형 구단과 변상일 구단 간의 대결입니다. 네, 옆에는 신진서 선수와 박건우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KB 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로들 잘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3년 동안 같은 팀에서 이제 한 솥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바둑을 많이 지켜보았을 때고요. 또 이 선수들은 시합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국가대표팀에서도 같이 훈련하고 또 대국을 펼치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풍은 상당히 다른데 오늘 또 어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태러 가는데요. 오늘 누가 과연 지피지기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선수 만나러 대구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8 크라네테베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나형 구단과 변상일 구단이 만났네요. 네, 먼저 나형 구단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현재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 목표가 우승이라고 했는데요. 네. 다음으로 변상일 구단입니다. 작년 한 해 참 좋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100국을 넘긴 몇 안 되는 기사들 중에 한 명이고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랭킹은 4위입니다. 이 대국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두 선수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형 구단은 형세 판단, 끝내기, 그리고 반면 운영의 달인인데요. 네. 변상일 구단의 기풍은 어떤가요? 우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치열함. 우선 그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요. 치열하다. 상당히 이제 힘 바둑, 전투를 위주로 하는 바둑이고 좀 극한의 전투를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일 선수의 바둑을 보면 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서로 이제 낭떠러지 끝에서 싸우는 느낌. 상대와 이제 내가 낭떠러지 끝에서 누가 한 발 삐끗하느냐. 그런 승부로, 좀 극단적인 승부로 갈 때가 상당히 많고요. 항상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장면에서 가장 최강의 수, 가장 타이트하고 좀 강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두는 이런 것이 이제 변상일 선수의 기풍입니다. 그렇군요. 나형 구단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길을 추구한다면 네. 변상일 구단은 뭐랄까요? 진공승부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뭐 상대와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을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나연 선수는 반대로 상당히 평온하게 갈수록 바둑이 짜일수록 강점을 보입니다. 형세 판단과 끝내기에 역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스타일을 추구를 하고요. 네, 나연 구단과 바둑을 두다 보면 평온하게 흘러가면 하다가 바둑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이창호 구단이나 또 박용훈 구단 이렇게 형세 판단이 정확하고 또 끝내기가 강한 기사들과 이제 대국을 하게 되면 그 선수들의 뭐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바둑이 만만치 않으면 이쪽에서 좀 더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끝내기로 가면 좀 불안한데 끝내기로 가면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반에서
그러지 않아도 될 장면에서 좀 무리를 한다거나 또는 형세가 나쁘지 않은데 급하게 이제 판을 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의 입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국은 변상일 구단은 좀더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어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기평 자체가 상당히 치열함을 추구하고요. 바둑이 거의 매판 전투가 일어나는 바둑이다 보니까요. 아마도 네, 변상일 구단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짜나갈 테고요. 네. 말씀드린 순간 적극적으로 손을 네. 빼고 삼삼에 침투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백이다. 백이 이제 호구 모양을 만들면 손뺀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호구 자체도 사실 최근에 그렇게 많이 두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포석도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삼삼이 처음 등장했을 때한 2년 가까이 됐죠. 그때 이제 우하에 이렇게 호구를 치면 삼삼 들어가는 변화가 한때 유행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좀 뜸했었는데 자, 변상일 선수가 이제는 호구 칠때 받아주어서 백을 우변 쪽으로 전개하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삼삼을 들어가서 여기 결과를 보고, 여기 배석을 보고, 여기를 둘 것인지 아니면은 변 쪽에서 둘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네. 흑으로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선수는 랭킹이 각각 4위와 9위인데요. 상대 전적은 나영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대국이 없었어요. 네, 오랜만에 공식 대국이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 두었던 것이 마지막 대국이고요. 나영 선수가 이제 중국 을조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나연 선수는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JTBC 챌린지 매치 4회차 모두 준우승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KB 바둑 리그에서는 11승 3패의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KB리그에서는 몇년 연속 꾸준히 그 정도 성적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감독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선수죠. 속기임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둑을 잘 짜서 잘 네. 이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상당히 감독에게 믿음을 주는 선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참, 속기에서 이 선수가 나왔다 하면 뭔가 안정감 주는 선수가 드물거든요. 네. 나연 선수가 바로 감독들이 정말 사랑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백이 또 손을 빼고 걸쳐갔는데요. 네. 이수로는 물론 여기를 붙이거나 또는 날일자에서 우하기 쪽을 둘 수도 있는데 좀 판을 넓게 넓게 짜면서 뭔가 두터움을 한껏 이용하려는 뜻입니다. 흙이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부터 전투를 벌이겠다는 뜻이고요. 우하기 쪽은 백이 먼저 둔다면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붙이는 수도 있겠고요.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상당히 두터운 수법입니다. 이게 한 가지, 또한 가지는 날일자 하는 수가 가장 이제 간명하죠. 이렇게 두면 흙이 손을 뺐을 때 이선 날일자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수법과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붙인 수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네.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이선 젖히는 것은 좀 소극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실리정의 수법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 실리로는 더 탄탄한 의미가 있고요. 다만 백도 상당히 좋은 형태를 갖추거든요. 아까 보시면 자, 이렇게 흑이 도는 이유는 집으로는 나중에 백이 이런 곳 늘거나 하면 집으로는 아까 모양보다는 못하거든요. 다만 바깥쪽에 한점 끊어놓았기 때문에 이한 점을 이용해서 준동하거나 바깥쪽에서 이용하거나 하는 맛이 있지요. 근데 지금 붙일 때 그냥 젖혀서 이렇게 도는 것은 실리는 이쪽이 훨씬 더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깥쪽에 흙이 뭔가 그렇게 강력한 수법이 없죠. 그만큼 백이 조금 더 두텁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화기 쪽을 100이 먼저 둔다면 붙이는 수와 날의 일자가 있겠네요. 예전에 이제 붙이고 역을 찝었을 때 이렇게 치는 수법도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따내고 귀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이러고 벌리는 수법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배석에 따라서는 흙이 이렇게 도는 수법도 충분히 유력하다라는 네. 그런가요? 자, 지금은 오, 독특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보통은 3선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벌리지 않나요? 네. 한 칸이 가장 많고요. 두 칸도 간혹 두어집니다. 많이 두어지지는 않았죠. 한때 두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수는 나중에 이런 곳을 갔을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낮게 있으면 낮게 있는데 다음에 또 낮게 다가가기는 뭔가 좀 말 그대로 3선으로 좀 낮게 포진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 수를 보는 거죠. 여기를 둔다고 봤을 때는 돌이 3선의 한 칸으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4선 쪽으로 있는 것이 고저장단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의 입장에서 다가왔을 때는 흙이 좀 허하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침투하는 수도 남았고. 그래서 이 수는 백이 이곳을 받으면 바로 여기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오기 전에. 반대로 백이 이제 이곳을 오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바로 들어가서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우변과 하변을 지금 맛보기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상당히 창략이 들어가는 수입니다. 그냥 뭐 정석대로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우변을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심을 했다는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한 수입니다. 지금 네,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역시 화점 정석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법이죠. 흙이 단수 치고 뚫고 나온 수는 안 되나요? 뭐 이런 바둑도 최근에 두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고 이 수법은 90년대 화점 포석 유행할 때도 많이 두어졌지만 최근에도 이제 밀어 올리거나 뭐 이렇게 두는 수법도 최근에 두어지고 있죠. 네. 예전에는 백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네.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그동안 상식으로 그냥 저희가 알고 있었던 바둑 이제 행마나 정석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요즘엔 단수 치고 위로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단수 치고 있고 늘거나 여기를 밀어두고 손 빼거나 하는 수법 많이 나오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늘어서 배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는 수법도 나오고요. 또 호구 치는 수도 나오죠. 호구 치고 이렇게 두는 수도 배석 주위 배석이나 또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명하게 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른 변화가 다 싫으면 이렇게 있고 밀어두고 손 빼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두고 지금 변상의 선수는 아마 하변 쪽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가장 간명합니다. 변상의 선수는 지난해 100국을 넘겼고요. 랭킹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JTBC 챌린지 매치 3차 대회 우승을 했고요. KB 바둑리그에서는 MVP에 뽑히기도 했죠. 네. 정규 시즌에서도 잘했고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뭐 신진서 선수를 포함해서 중요한 길목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또 자격 있는 MVP를 받았고요. 같은 팀에 이제 바로 나연 선수가 있었고 나연 선수도 정말 뛰어난 성적을 올렸는데 MVP는 후배가 네, 가지고 갔고요. 그래도 팀이 우승했으니까요. 네. 네, 역시 간명하게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도 선택의 기로입니다. 귀를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늘고 나서 뭐 침투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전투를 벌이는 그런 진행이 되겠고요.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어두고 손 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흙이 밀었을 때 백이 늘지 않고 젖히는 건안 되나요? 젖히는 거는 이제 늘었을 때 아무래도 여기도 당장 축 잡히고요. 늘면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흙의 자세가 괜찮아요. 뭐 백도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흙이 형태가 좀더 활발한 느낌입니다. 네. 또는 뭐 지금 보여드린 그림에서 여기서 흙이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늘어서 오히려 이백 전체를 잡으러 가는 그림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머리가 아프네요. 네, 백 쪽이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그림이랄까요? 네. 네, 역시 밀어갑니다.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네, 배석은 다르지만 여기서 바로 밀어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배석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늘어준다면 당연히 흙이 이제 교환이 득이죠. 이것은 상당한 활용을 했고, 그게 싫으면 백이 젖혀가는데, 그때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길 끊어서 은수타진하는 수법이 다른 배석에서는 많이 두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도를 이제 살리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백이 여기 백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 잡을 수는 있어요. 흙이 몇 발짝 못 가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여러 번 놀라게 하는데요. 네, 참 마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단수치고 나중에 중앙을 밀어가거나 또는 우상귀를 늘거나 했을 때 이석점이 잡혀있지만 뭔가 백을 좀 괴롭히는 느낌? 네. 백이 간질간질한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위에서 당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밀어가는 수도 있었는데 연상의 선수는 이제 양쪽 귀를 모두 도려내 버립니다. 나연 구단이 싫어하겠는데요. 나연 구단은 집을 만드는 거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삼삼을 두 번째 뺏겼거든요. 네. 뭐 나연 선수는 뭐 극단적인 실리파의 느낌은 아닙니다.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이제 물론 프로 기사고 또 이제 계산을 주무기로 하는 기사들이 실리에 민감하기는 한데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실리를 파고드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바둑을 보면은 언제나 균형이 잘 맞아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반면 운영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네. 어쩜 그렇게 딱 본인이 살짝 밀 정도로만 비율 네. 맞추는지 신기해요. 타고난 감각일까요? 그것도 재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 이제 기풍에 따라서 뭐 전투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뭐 계산에 능한 스타일, 반면 운영에 능한 스타일. 근데 이런 나연 선수처럼 반면 운영에 능한 스타일은 영안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일이 별로 없죠. 그렇다면 나현 선수의 장점은 저희가 설명 많이 들었는데, 네. 단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나연 선수가 앞으로 세계 무대나 이런 더큰 무대에서 더큰 승부에서 중국 선수들을 많이 만날 텐데요. 지금까지도 많이 만나왔지만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뭐 정말 피가 뚝뚝 묻어나는 바둑에서도 상대를 정말 뵐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처절하게 버티거나 그런 치열한 바둑에서도 지금의 안정적인 바둑만큼이나 이제 잘 둬야 더욱 이제 세계적인 기사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네, 나현 구단에게는 치밀함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변상일 선수에게는 어떤 점이 더해지면 좋을까요? 변상일 선수도 기량적인 면에서는 이미 뭐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뭐 어떤 선수와 만나도 변상회 선수가 쉽게 질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역시 좀 안정감이랄까요? 반대로 이제 나의 선수와는 좀 상당히 상반된 느낌이 있죠. 안정감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중요한 장면이나 또는 승부처에서 좀 뭐랄까요? 좀
흔들리지 않는 멘탈? 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선수가 반반 섞으면 네. 최강일 것 같은데요. 섞어서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완전체가 될것 같은데요. 네. 자, 흑이 이번에는 나를 짜지 않고 밀었는데요. 네. 어떤 유도일까요? 날일자도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 밀어진 미는 수 또는 이제 축 관계에 따라서 한칸 뛰는 수 요즘에는 많이 두어지고 있죠. 이것은 백이 바로 젖히고 늘어준다면은 밀고 바로 손뺄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진행은 흑이 발빠르고 백은 상당히 좀 둔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를 두고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겠는데요. 손을 빼거나 손을 뺄뭐 상변으로 다가가거나 손을 빼거나 늘었네요. 또는 계속해서 이제 좌상기를 정리를 하거나인데 아마도 손을 뺐으면 자 젖혀놓고 있는 수가 없죠. 손을 뺐으면 흑이 이런 식으로 전투를 바로 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변상희 선수는 지금 극단적인 실리 전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바둑을 뭔가 좀 어지럽게 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가려고 할 겁니다. 기풍도 그렇고 이제 상대의 장점을 잘또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흑이 손뺄 수도 있을까요? 손 빼는 것은 뭐 가능하긴 한데요. 백이 느는 수가 절대 선수이고 이런 곳을 이제 또 씌우게 되면은 뭐 백도 상당한 두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백이 하나 더 늘어둔 이유는 젖혔을 때 이제 백이 손을 빼면 손을 빼고 여기까지 뭐 다가갈 수도 있겠고요. 이제는 끊었을 때는 이 전투는 백돌이 아까 석점일 때와 또 4점으로 있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역시 네, 현상희 선수는 거기를 먼저 끊어가네요. 네, 생각할 수 있는 강수보다 한발더 나가는 수를 항상 선택을 하는 선수예요. 네. 오늘도 극은 두 기사의 기풍만큼 바둑이 상반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대구 스승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선수 프로필 비교입니다. 상대 전적은 나현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고요. 지난해 성적은 변상희 선수가 좋았습니다.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변상희 선수가 4위에 올랐네요. 네, 4위까지 오른 지는 좀 됐습니다. 꽤 됐고요. 그만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도 참 많이 두고 많이 이겼죠. 랭킹은 변사는 선수 높지만 또 상대 전적이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끊어두고 젖혀 이었습니다. 끊어두고 젖혀 이어서 응수시킨 다음에 상변을 갔네요. 이거는 변상희 선수가 오늘 바둑은 극단적인 이제 네, 선실리로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나왔습니다. 얘기입니다. 이한 점을 바로 움직여서 전투를 또는 변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길 두어서 백이 만약에 받아주면 이런 곳을 받아서 한 점을 제압하면 또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스피드를 추구하고 발빠름을 추구하는 예전에 조훈현 구단의 바둑을 보면 특히 흑본으로 이런 수법이 많았어요.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를 두어서 받게 하고 또 빠르게 가고 그래서 한때 제비라는 그런 네, 닉네임이 있었을 정도로 상대가 그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빠른 그런 풋워크를 자랑했고요. 지금 나연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의 의도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 받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받는 것도 하나의 두텁고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왠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뭐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화변으로 올 수도 있고 상대 구상대로 두어가는 느낌이라서 근데 봤네요. 이게 나연 스타일이죠. 네, 이게 나연 선수 스타일입니다. 목진석 구단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저였으면 여기 씌웠을 것 같아요. 씌워서 뭐 여기를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먼저 떠올렸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형세 판단을 믿는 거죠. 이렇게 두어서 나쁘지 않은데 굳이 강하게 둘 필요 있느냐? 나연 선수 다운 한 수입니다. 흙이 끊어간 것은 변상 선수만의 기풍이었고요. 방금 백이 든 것도 나연 선수의 기풍인데요. 네. 방금 든 수는 어떤가요? 좋은 자리인가요? 좋은 자리네요. 백이 반대로 날일 자 또는 이렇게 밀어가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백돌이 여기 있으면요. 백돌이 가령 날일 자로 둘까요? 날일 자 있으면 여기가 아주 허약합니다. 가령 뭐 흙이 손을 뺐을 때이 자리가 아주 폭렬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내그 모양에서 저렇게 들어온 수가 굉장히 얄밉거든요. 사실 이제 젓바둑에서 상수가 이런 데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돌 잡으려다가 반대로 흙이 다 다칠 정도로 지금도 비슷한 것이 여기 워낙 단단하게 또 여기까지 말뚝을 지켜두었기 때문에 이 침투를 허용하게 되면 흙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서로 간의 쌍방의 요처라고 볼수 있죠. 여기를 백이 두면 우변도 부풀어 오르고 상변에 허점도 노출이 되고 흙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런 곳을 두게 되면 느는 수 또는 이 석점에 대한 압박까지 보고 있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이 백이 물론 받으면 우변은 백집이 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쭉쭉 밀면 백이 늘어난 것은 한 10집에서 15집 사이인데 흙이 상당히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받아주는 것은 백이 좀 내키지가 않고 흙이 득을 본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우변이 백 모양이 좀 넓어 보여서 침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의 집에 이렇게 지어주는 것도 상책이 될수 있겠어요? 네. 오히려 이 우변 백 모양을 침투해서 깨는 것보다는 그래, 지어라라고 이렇게 아낌없이 지어주는 게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는 짓기가 싫은 장면이거든요. 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느낌이라 이게 깨지 않으면서 깨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백이 집을 못 짓고 있어요. 네, 여기를 받는 게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역시 상대가 원하는 그림, 상대가 원하는 흐름인 것 같아서 나연 선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손을 뺀다면 우선은 이 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변을 받을지 아니면 손을 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받는 것보다는 여기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우상 쪽을 돌본 의미이긴 한데 이렇게 받아서 중앙을 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리로 큰 곳을 두고 이 잡은 수는 사실 뭐 넓은 곳을 따진다면 하변만 못하고 또 집이 되는 곳을 따진다면 우변을 지키는 것보다 못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 공배를 채웠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가 백이 노리는 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급소 자리라는 거죠. 네, 나중에 뭐 찌른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 모양을 좀 무너뜨리는, 물론 주변 상황이 백이 상당히 두텁다는 전제 하에 이런 수가 상당히 흙을 좀 귀찮게 성가시게 만드는 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눈에 띄는 수는 아닌데 우선 안정적으로 우변도를 안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의 자충을 이용해서 좀 후위를 도모하는 수라고 할까요? 자, 이제 백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법을 선택을 했고 남은 곳은 이제 좌하와 하변 쪽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거든요. 하변 쪽이 흙이 벌린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딱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둔다면 이 정도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은 네 칸이라 좀 넓지 않나요? 그렇죠. 넓은데 침투를 유도하는 네, 건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도는 것은 네, 한칸 좁히는 것은 이 돌에 대한 압박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벌림의 의미는 있지만 압박의 의미는 좀 덜하죠. 이 수는 벌림과 동시에 이 석점을 압박하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적극적인 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크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변 쪽을 둘것 같은데 어디에 둘지 궁금합니다. 여기 두는 것도 훌륭한 한 수이긴 해요. 100이 반대로 씌워오는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씌워오면은 100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가 나오거든요. 젖혀 있는 수까지 선수로 듣고. 집으로도 그렇고. 5분 그래서 여기 남았습니다. 두는 것도 훌륭한 선택지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100이 이쪽을 벌려 가겠죠. 이것은 두터움과 실리를 좀 교환한, 두터움을 얻은 대신에 실리를 상대에게 하변에 큰 자리를 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계속 실리 위주로 간다면 하변, 좀 균형을 맞춰서 두터움도 고려를 한다라면 이곳. 특히 입구자 대신에 네. 날일자 두는 건좀 얇을까요? 날일자가 사실 뭐 중앙 쪽으로는 이렇게 더 머리를 내밀고 싶은데요. 다만 여기를 젖히고 붙였을 때가 문제입니다. 막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젖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귀를 취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차단이 되는 형태죠. 아, 네, 그렇네요. 늘거나 또는 뭐 중앙 쪽에서 두점머리를 두드리더라도, 많이 갔지만, 입구자보다 많이 진출을 했지만, 많이 진출함과 동시에 허점을 본인이 스스로 노출하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 돌이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수는 당연히 입구자가 아니라 날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두 점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백이 젖히고 붙이는 수가 좋은 수법이라서 흙이 좀 얇아지죠. 날일자는 발빠른 대신에 항상 연결이 끊어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입구자와 날일자, 언제 입구자하고 날일자 하는지 많아도 참 바둑두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뭐 프로기사들도 모를 때가 많죠. 지금 상황은 이제 자충과 좀 관계가 있다라고 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변상현 선수 고민이 깊어집니다. 지금 포인트가 어디냐를 놓고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하변이냐 또는 이쪽이냐를 놓고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뭔가 이제 극단적인 실리, 그리고 변상현 선수의 기풍이나 스타일로는 좀 육탄전이 벌어져야 힘을 발휘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나인 선수가 보시면 여기도 착하게 받아두고, 여기도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수는 또 네. 받으라는 뭔가 수인데요. 상대를 계속 자극시켜서 좀 반격을 해라. 그래서 좀 싸우자라는 뜻이에요. 받으라는 건데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받으면 바로 여기 움직여서. 이거는 끼우는 수가 되면 모르겠지만, 끼우면 아래로 단수 쳐서 바로 잡히니까요. 이두 그러네요. 점은 여긴 받긴 받아야 됩니다. 받는 응수가 이제 뭐 이렇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입구자로 받을 것인지, 조금 적극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서부터 전투를 할 것인지, 응수타진이죠. 쉽게 받으면 가장 뭐 무난하고요. 근데 변상현 선수는 이걸 고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여길 왔을 때 백이 씌우는 것을 대비해서 이 교환을 미리 해둔 것 같아요. 끊으려고. 재치 있는 수네요. 오늘 흙은 재기 발랄한 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좀 계속 이 눈목자도 그렇고요. 또 끊고 나서 벌린 수도 그렇고 이 수도 그렇고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많습니다. 수법들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나연 선수는 평소에 기풍대로 한데, 안정적으로 뭐네 역시 그 자리를 가죠. 날일자를 두었을 때를 대비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다음에 여기를 응수를 물으면 이렇게 안 받아주죠. 뭐 넘어가거나 당연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미리 두어서 101분 남았습니다. 이제 씌우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둔 겁니다. 네. 오늘 변상인 선수의 바둑을 보니까 이 책략가란 별명을 좀 지어주고 싶어요. 네. 반상의 책략가인데요. 여기서 백이 흑의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날일자가 아니라 입구자로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자, 붙이는 수는 아마 젖힐 테고요.
여기를 젖히면 또 같이 젖힙니다. 뭐, 12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붙여가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역시 축이 잘안 돼요. 흙이 먼저 응수 타진 한게 의미가 있었네요. 쭈머리의 느낌도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좌변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수는 도움이 된다. 물론 이수가 이제 반대로 이쪽 중앙에서 활용하는 수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아, 그러면 이제 상변 쪽이나 상중앙 쪽은 백이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준 거죠. 나의 선수가 뭐, 이게 흙이 원하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라, 이렇게 둠으로써 나중에 이쪽 상변 쪽에서는 내가 더 힘을 낼수 있다. 꼭 참아둔 거죠. 삼고 힘을 비축해 둔 겁니다. 귀는 보통 흙이 젖힐 때 막는데요. 네. 귀를 빼앗기면 크기 때문에 막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쌍방이 근거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마땅히 둘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를 두게 되면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더라도 귀의 주인이 다시 백 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도를 압박하는 의미에서도 계속 막아가는 것이 우선은 최강수입니다. 네, 귀는 웬만하면 막아야겠네요. 뭐 그렇죠. 뭐 쉽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도 타협이긴 한데. 그런 그냥 타협을 하네요. 자, 변상 선수가 둔 오늘의 수법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진행을 추구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AI는 흙이 좀 기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보석을 좀 만족했을까요? 변상의 구나기 가장 온갖 수를 네. 들고 나왔습니다. 백이 빠지는 것과 젖히는 것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늘면 흙은 기분 좋게 그냥 손을 뺍니다. 이두 점이 가치가 줄어들었을 뿐더러 늘고 나서 이두 점을 잡는 수도 없고요. 지금을 젖혀서 이렇게 받아주면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고, 막으면 바로 끼워 이어서 흙의 모양도 자충이 차죠. 네. 나중에 좌변 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흙이 손을 빼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는 받아둬야 될것 같아요. 늘어서 받는 게 보통입니다. 늘어서 받거나, 뭐, 단수치고 막아서 받거나인데, 단수친 수 자체가 좀 악수 느낌이라, 그래도 단수칩니까? 늘기에는 좀 느슨해 보였나 봅니다. 중앙 쪽으로는 악수지만, 이한점 끊어잡는 수를 남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실리에 민감한 수이고요. 이렇게 되면 백도 여기를 이을 생각은 안 들어요. 이 하나가 따끔하죠. 따끔하고 흙이 또 선수를 잡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흙이 아주 스피디한 진행이 됩니다. 또는 뭐 좌변 쪽으로 하나 102분 두더라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네, 뭔가 하변 쪽으로 여기가 그냥 집이 되면 눈목자가 너무 빛나죠. 네. 여기 한 칸으로 띄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모양으로 훨씬 더 포동포동하게 집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목자를 준엄하게 꾸짖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가서 여기 빈틈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백이 좌하기에 정리 신경 쓰다가 이 자리 뺏기면 그대로 그냥 그 흙의 발놀림, 흙의 후덕구에 그냥 밀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역시, 네, 양현 선수도 포인트를 잘 잡았고요. 네, 이제 탐색전은 끝이 났습니다. 본격전으로 접근전이 시작되겠는데요. 이한 점이 잡힐 일은 없겠죠? 네, 잡힐 일은 백이 버리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은 없습니다. 이 돌을 잡아야지 해서는 잡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뭐 살려주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하는 게더좀 현명한 작전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두고 뭐
지금 우선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 우선은 중앙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덮어 누르는 것보다는 뭐 전쟁도 그렇지만 주변 지역물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싸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지금 주변을 보면 이 석점이 그래도 좀 약하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아직 백이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뭔가 여기서부터 이 석점부터 몰아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하변을 그렇게 압박하는 하는 게 방법도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또는 뭐 네. 이런 이쪽에서부터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여기를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게 정말 이 직접적인 수네요. 일견 보기에는 백이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를 붙이거나 하더라도 젖혀도 잡는 네, 것은 20초 남았습니다. 백이 어렵지 않게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죠. 네. 아, 씌웠을 때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0초, 붙이는 게 하나, 좋은 수네요. 둘, 뭐 밀고 셋, 올라가더라도 사는 넷,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다섯, 안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흙의 그리고 1분 약점을 파고 남았습니다. 들어간 수인데요. 네. 위로 막아주면 이 자세가 나오면 역시 하변 쪽에서 살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막으면 역시 젖혀서 이한 점을 버리더라도 이런 형태로 뚫고 나오면 성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네, 칼칼한 어디를 수죠. 막아야 될지 고민되겠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흙이 어느 쪽을 막아야 될까요? 어느 쪽을 막더라도 백은 다음 대비책은 있네요. 둘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위로 막았고요. 아래쪽을 막았더라면 백이 이렇게 120초 나가서 이 남았습니다. 한 점을 희생을 했지만 여길 뚫고 올라가면서 다음에 우하쪽 사활을 노릴 수 있고요. 10초, 하나, 지금은 둘, 위로 막았기 셋, 때문에 넷,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할 다섯, 수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자, 보시죠. 집었고 젖혀서 하나 끊어두고 이으면 하변도 안정시켰을 뿐더러 흙도 하나 이제 가열수에서 살아야 돼요. 형구단의 타겟은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런 백 침투수단을 20초 좀 배워두면 남았습니다. 좋겠어요. 지금 수법은 네,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 침투한 수법은 상당히 날카로운 수법이죠. 10초, 하나, 둘, 셋. 120초 남았습니다. 살고 나면 백이 좀 120초 만족스러운 결과 남았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네요. 보통은 귀를 막잖아요. 네, 근데 막는 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이렇게 120초 단수치고 남았습니다. 이으면 이거는 끊겼고 백은 살았고 흙도 한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별로라고 보고 여기를 10초, 이었는데 하나, 자, 이 그림은 둘, 우선은 백이 셋, 만족입니다. 넷, 우선 집으로 많이 다섯, 득봤죠. 여섯, 일곱, 열. 근데 그쪽을 또안 둬요. 저랑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하기 싫어서 네. 그런가요? 이 크라운 탭의 재미가
애국자들 수 예측이 잘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제 실력 탓이겠지만 저는 이걸로 그냥 늘어서 두어도 백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섯, 귀가 상당히 여섯, 큰데요. 일곱, 여덟. 변 쪽에 끊긴 약점이 있기 때문에 120초 남았습니다. 변을 선택한 거죠? 지금 그림은 물론 백이 깔끔하게 또 여러 집 내고 살았지만 하나, 둘, 셋, 우선 넷, 선수가 흑에게 갔고요. 다섯, 여섯, 일곱. 흑 모양이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두었다면 남았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하변을 흑에게 주더라도 선수를 택했을 것 같아요. 네. 10초. 사실 뒤로 빠지는 게 일감이었거든요. 네. 네. 자, 우선 살아두고 공을 흑에게 넘깁니다. 흑은 이쪽 석점을 좀 강하게 몰아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둔 것 같고요. 뭐 여기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평가를 보류해야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제 잘 살았죠. 흑이 쉬어왔지만 그걸 피해서 다섯 집, 여섯 집 내고 살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백이 집으로 득을 봤지만 흑이 이렇게 둔 데에는 여기까지 있고 두텁게 둔 데에는 뭐 이런 곳을 와서 이 석점을 압박하거나 또는 다음에 이쪽을 압박하거나 흑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진행을 좀 봐야 네, 여기가 누가 잘 됐는지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확실히 득을 봤지만 전체를 보면 흙이 두텁기 때문에 네.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공격이 할 때는 즐거운데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고 실패하면 네.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 경기사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죠. 이제 할 때는 역시 즐거운데 하고 나서 정신 차려 보면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옥진석 구단 공격형이 가깝잖아요. 아, 네. 네,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려 보면은 바둑을 기분은 좋았는데 바둑은 저 있더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도 최근에 박영훈 구단도 이기시고.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눈먼 어쩌다가 이제 10초, 눈먼 펀치. 하나, 네. 둘, 셋, 넷, 지금 다섯, 옥진석 감독님이 여섯, 전성이라는 일곱, 소문이 있던데. 아, 네, 와전된 소문 같고요. 네. 자, 이수 독특하네요. 10초. 백이 한 칸 띄워 나오는 수를 방비한 수이긴 한데 넷, 그렇다고 이 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니까 독특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수비와 공격을 겸하는 수가 나왔는데요. 오늘 변상해 구단이 창의적인 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면 나형 구단은 일곱, 이것이 교과서다 여덟, 싶을 정도로 아홉. 속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려운 수는 구사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나연 선수 바둑의 특징입니다. 네, 아직까지 형세는 팽팽합니다. 서로 본인의 바둑을 두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2018 크라네테베 8강 3경기 나현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쪽을 한 점 끊어잡으니까 날일자를 갔는데 변상일 선수 오늘 정말 입체적인 행마들 많이 보여주네요. 이수는 압박과 또 하변 쪽에서의 두터움을 좀 계속 이제 하나, 둘. 행사에 나가는 순이 네. 수고요. 그러니까 패를 걸었습니다. 패를 걸고 패감을 일곱, 쓰고 여덟, 따내니까 자체 패감을 썼고요.
100이 100을 걸어가면 100이 네. 반대편으로 끝낼 수도 100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없습니다. 이쪽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만약에 100이 100을 걸어가면요? 아, 지금요? 네. 네. 그렇죠. 지금 100이 100을 계속할 수는 없죠. 이거는 지금은 맞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100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 패를 하나 이 굴복시켜둔 자체로 나중에 호구 쳤을 때, 여기 100이 호구 쉽지는 쳤을 때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패를 하는 수법을 남겨둔 거고요. 네. 이 수도 상당히 흥미로운 행마였죠. 예술 점수가 10점 만점의 시점인데요. 예술 점수, 네. 이 수는 어차피 이 백도를 쫓아서 잡을 거는 아니고, 그렇다면 슬슬 쫓으면서 여기 있는 자체로 백이 뭐 뛰어나오거나 하는 수를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뛰어나와서 움직였을 때 멀리서나마 도움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가 만만치 않죠. 여기 돌이 있으면. 네, 그러네요. 그래서 백을 쫓아내면서 이쪽에 좀 힘을 실어냈고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일부러 저는 변상의 구단의 바둑을 책략가의 바둑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스릴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수한 수를 뭐랄까요? 그냥 감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이좀 뼈를 깎는 한수한 수의 모든 걸 짜내는 여기 20초 느낌이랄까요? 자기가 남았습니다. 가진 모든 걸 짜내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수, 가장 이 최선의 수를 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인의 바둑을 10초, 보는 것 같은데요. 2, 3, 그게 이제 4, 5, 바둑판에 나타나죠. 6, 그러니까 7, 최근에는 8, 특히나 좀 쉽게 쉽게 판을 짜고 또 그냥 간명하게 두고 이런 기사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어린 기사들이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변상현 선수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흙 20초 남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쥐어 짜낸다는 느낌이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 땀한 방울까지. 10초. 하나, 한땀한땀 둘, 반응 잔뜩이 한 셋, 수한 수. 네. 다섯, 정말 여섯, 창의적인 수를 많이 일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나현 구단은 흙 20초 이렇게 두는 게 남았습니다. 좋은 수구나 싶은 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저 아삭하게 수는 그냥 받았는데요. 변상희 선수가 저렇게 뒀다는 거는 변상희 선수가 형세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맞는 수잘안 두죠. 좀더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치열한 수법을 찾았을 텐데 지금 여기 두었다는 흙 것은 20초 남았습니다. 형세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집을 한번 세워볼까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집으로만 보면은 지금은 30집 뭐 이런 곳까지 30집 정도네요. 흙은 8, 10, 14, 16, 20, 25. 흙 20초 남았습니다. 25에 지금 상변이기 때문에 여기가 15집도 더 봐야 되거든요. 반면 10집 정도 집으로 보면 백이 선수. 10초, 하나, 그럼 백이 뭔가를 둘, 해야 되는 셋, 바둑이거든요. 넷, 그 다섯, 집으로는 뒤쳐져 여섯, 있으니까.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를 둔 것은 계속 이런 곳을 받아주면 아까 말씀하신 여기를 단 수쳐서 이두 점을 잡겠다는, 잡는 패를 하자는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드러냈고요. 실리로는 흙이 조금 더 달아나게 됐고, 백은 이흙한 점을 뭔가 삼키면서 이런 식으로 키워서 크게 삼키는 쪽으로 가야 될것 흙이 20초 같네요. 남았습니다. 한수한수 이제 일합 겨룬 느낌 나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다 10초, 하나, 파악하고 둘, 피해가는 게 지켜보는 셋, 재미가 있네요. 네. 다섯, 이 여섯, 수의 일곱, 의도를 알기 때문에 여덟. 반발을 했고, 자, 밀어갑니까? 좀더 두터운 의미가 있다고 봤나요?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끊어가도, 이한 점을 두텁게 끊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나를 짜보단 느리지만 흙좀더 20초 두텁다란 남았습니다. 판단이네요. 네. 일단 흙도 10초, 하나, 중앙이 약간 120초 연결고리가 남았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네, 좀뭐 이런 식으로 째면 이한 점을 살리기는 좀 어려워졌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0초 남았습니다. 중앙 쪽에서 102 유형의 집을 10초, 만들어내야 할 하나, 텐데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좌하기까지 흙이 실리로 일곱, 버티고 여기도 여덟. 최강으로 집을 넓혔기 때문에 흙집이 거의 50집까지 납니다. 100은 우상과 우변, 하변까지 합쳐서 25집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이런 곳을 끊어간다든지 해서 나머지 공간에서 100이 한 20집 정도 흙 를 20초 만들어야 남았습니다.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선은 100이 붙이거나 갈라서 중앙 쪽에서 10초, 집을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120초 남았습니다. 100이 연결을 끊으러 가겠죠? 네, 지금 붙이려는 자세죠. 10초. 흙이 젖힐 수 있나요? 젖히는 것은 흙 바로 20초 끼우겠다는 남았습니다. 뜻이라서 이렇게 끊기면 흙도 타격이 큽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열버지죠. 10초, 하나, 늘어서 둘, 둔다면 계속 셋, 밀어가겠다는 넷, 뜻이고요. 이렇게 두면 그래도 다섯, 여기 한 15집 여섯, 가까이 일곱, 생기니까요. 여덟, 아홉. 자, 늘까 하다가 지금 끼우는 네. 쪽으로 손이 갔고요. 제 형세 10초, 판단이 하나, 정확하게 되어 둘, 있다면 이한 점을 셋, 버리더라도 넷, 이런 정도로 다섯, 깎아서 여섯, 일곱, 100집을 여덟. 그렇게 크게만 안 주면은 뭐 나쁘지 않다. 아마도 변상희 선수는 그렇게 형세를 보고 있을 테고요. 네, 지금 손놀림을 봤을 때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백도 중앙에서 꽤 120초 통통하게 집이 남았습니다.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냐를 봐야 되죠. 네, 충분할 정도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의 형세 10초, 판단에서 하나, 둘, 100이 셋, 20집이 나고 흙이 하나도 넷, 안 늘어야 100이 이제 다섯. 뭐 개가 바둑으로 이끌 수가 있잖아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곳에 흙이 오면 그냥 이 정도 한점 잡는 정도로는 좀 미흡한 10초, 느낌입니다. 이 하나, 정도로는 100이 둘, 좋다고 말하기 셋, 어렵고요. 넷, 다섯, 여섯. 그 자리도 좋네요. 이두 점을 압박함과 동시에 여기 120초 남았습니다. 이제 흙이 두지 않고 100이 이런 곳을 오면 계속 중앙 쪽 발언권 100에게 오고 또 상변 쪽에 그 후속 끝내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초, 하나, 지금 잘 둘, 보이지 않는 셋, 곳이지만 넷, 놓여지고 보니까 아주 다섯, 여섯,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일곱. 네, 흙이 흙 20초 남았습니다. 약간이지만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기 편하고요. 대신 중앙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100에게 너무 많은 집을 10초, 내주면 안 하나, 될것 같고요. 둘, 셋, 넷, 또는 다섯, 내주더라도 여섯, 다른 일곱, 곳에서 대가를 여덟, 구하든지. 아홉. 빠진 순 선수인 거죠? 네, 붙이는 흙 수가 있기 20초 때문에 선수고요.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중앙인데 아마 10초, 이런 정도까지는 하나, 안갈것 둘, 같아요. 이렇게 셋, 가서 물론 넷, 무사 다섯, 생환 하면은 여섯, 가장 성공적인, 일곱, 가장 이득이 되는 여덟, 수가 되겠지만, 네. 지금 왜냐면 변상현 선수도 약간이나마 우세 의식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이 돌이 그냥 살아가고 백집을 다 깨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백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열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수도 이렇게 지어주면 되게 이렇게 받아주면 집은 많이 났죠. 그 대신 나도 얻는 게 있다. 이 두 점을 품에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A와 B를 맞보는 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백이 이쪽을 지키면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전혀 두려울 것 없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죠. 남았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지만 오히려 백이 좀 더 백에게 좀 하나, 까다로움을 선사하는 수입니다. 네.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 뭔가 기술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여길 두어도 끊기고 여길 두어서 이 자리를 허용해도 형세가 나쁘고 하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변화를 구해서 10초, 하나, 둘 어떻게든 이 두 점을 선수로 살리고 여기까지 올려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가요? 어떤가요? 셋. 네. 다섯, 이렇게 여섯, 두는 것은 우선 일곱, 백도 당장 장문이 여섯. 걸려 있어서 자 우선은 갔습니다. 흑에게 손을 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 정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후속 수단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맛은 나빠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가 하나, 뭐 둘, 셋, 이런 수가 된다면 다섯, 이제 가장 강력한 여섯, 수법이 될 수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120초 남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켜두었고 이렇게 되면 백도 중앙 쪽 집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밀어서 10초, 하나, 젖히는 데까지 둘, 선수로 셋, 백이 걸린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다섯, 여섯. 한 번 더. 한 번 더. 응수를 물어봅니다. 잡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고 싶은데. 10초 하나. 네, 잡고 둘, 싶네요. 셋. 잡으러 가죠. 120초. 단순히 맞습니다. 끊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10초 하나, 둘, 셋. 자, 뭐가 넷, 있습니까? 다섯, 여섯. 그 정도라면 뭐 흑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백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초. 120초 남았습니다. 그래도 백이 기술을 보여줘서 네. 선수를 뽑긴 했어요. 기술 점수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여기 붙인 수를 통해서 여기를 선수를 얻었거든요, 중앙을. 흑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한 칸 또는 뭐 좀 욕심을 내면 뭐 이렇게까지 아무튼 중앙에 한 번 더 둘 수가 있는 차례가 백에게 왔기 때문에 이쪽 처리는 백이 아주 날카롭게 잘했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수가 선수잖아요. 그냥 쉽게 이쪽으로 단수 치면은 뭐 서로 편하지만 10초 지금 한 칸 뛰는 수도 선수고 둘, 셋. 그냥 가장 쉽게 두네요. 나중에 뭐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수를 뭔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단수가 선수지만 아껴뒀네요. 네, 여기 조금이나마 나중에 다른 수법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미세해질 것 같네요. 흑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형세인데 상변과 중앙 처리는 아주 기민하게 백이 잘했습니다. 이 기술 하나 딱 들어가니까 이곳을 두고 싶은 두 군데를 다 차지했죠. 자, 이제 끝내기로 돌입하겠는데요. 물론 형세는 흑이 앞서 있습니다만 나형 구단의 끝내기가 좀 믿음이 있는 끝내기잖아요. 네. 정평이 있는
정말 끝내기 하면 최근에는 나연 선수 뭐 손을 먼저 손꼽히는 기사고요. 10초. 끝내기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흑 1분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거기 그 자리 큽니다. 네. 그 자리도 크고 여기도 역시 크네요. 서로 100이 안 해두니까 뭔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늘어서 역끝내기를 두었고 이 자리도 반대로 흙이 젖혀있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세한 승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다음에 붙이는 수가 또 흙의 입장에서는 좀 까끌까끌한 한 수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방금 백이 든 것처럼 이 선 젖혀 있는 수는 보통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보통 다음에 젖혀 있는 수가 없이 여기 흙이 만약 있는 상황이었다면 젖혀 있거나 한 점을 변해 있는 한 점을 끊어 잡는 수는 여섯 집으로 보죠. 백집이 세 집이 늘어나고 반대로 맞습니다. 흙이 끊어 잡으면 흙집이 하나, 둘, 세 집이 늘어나니까 주변 배석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집으로만은 여섯 집인데 지금 상황은 젖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수단으로 또 이렇게 흙집을 두 집을 줄이는 수가 있어서 집으로만 여덟 집 그리고 흙이 젖혀 있었더라면 백이 나중에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덟 집 플러스 두 텀 그러니까 뭐 한 열 집 이상의 가치는 있는 끝내기입니다. 네. 끝내기 하니까 생각나시는 네. 건가요? 네. 그 일본의 장슈이 구단이 만든 끝내기 문제가 있는데요. 13줄 바둑판에 10초. 13줄 바둑판에 장슈이 구단이 창작 그 끝내기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제 한번 풀어보라고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풀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난이도가 초 상이라서 이것을 여러 선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놓아보면서 푸는데도 결국 이틀에 걸쳐서 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변상희 선수가 나중에 결국 이제 10초. 풀어냈죠. 변상희 선수와 또 다른 선수들이 변상희 선수가 정말 몇 시간을 거기를 앉아서 이제 풀더라고요. 그 보통 다른 선수들은 이제 그냥 풀다가 아, 어렵네 하고 이제 간 선수들도 있는데 네. 그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냥 골똘히 그 하더니 결국은 이틀에 걸쳐서 풀었어요. 그렇군요. 변상희 선수가 장인이니까요. 나도 장인이니까 오랫동안 뭔가 하는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5, 6, 7, 8, 9. 아, 성립하는 순가요? 끊고 싶긴 한데요. 아, 끊는 것은 믿기죠. 이거는 오히려 끊어서 잡아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를 잡는 거는 아래쪽이 뚫리고요. 네. 10초. 이쪽으로 늘거나 이어도 이번엔 이쪽이 뚫립니다. 5, 6, 7, 8, 9. 안쪽으로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형세를 좋다고 보지 않는 것 같네요. 좋았으면 받았겠죠? 네, 뭔가 나연 선수도 끝내기에서 10초, 좀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3, 4, 5, 6, 7, 8. 거의 조금 아깝습니다. 그 수는 변상희 선수가 시간에 몰려서 둔 거지만 좀 아까워요. 왜 아깝나요? 우선은 여기를 받으면 지금 좀 후회하는 여기가 우선 내 선수를 하나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수법이 없, 그 후속 수단이 없고요. 이 수가 없었으면 여기도 선수였어요. 뭐 백이 손을 빼면 이 한 점을 나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백에게 하나 잽 당하고 후속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흙이 분명히 손해봤습니다. 나연 선수 원래 저렇게 돌을 세게 놓는 선수가 아닌데 뭔가 이제 후배 앞에서 알려주는 거죠. 관동 네. 교환은 너 이거 악수야. 이선 제가 한 건가요? 네.
뭔가 이제 반의 신경전이 약간 이제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그만큼 형세가 흙이 좋기 때문에 나영구단이 바둑이 좋았으면 안 그랬겠죠. 아주 살포시 갖다 되게 놨겠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 입구자가 확실히 악수인 게이 수를 공짜로 당했기 때문에 백이 지금 가만히 막아서 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10초나 한게 없어요.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당한 만큼 5, 끊을 수가 6, 없어요. 7, 8, 9. 네, 침착하게 늘어두었고요. 네, 흙의 입구자는 확실히 악수였고요. 늘어둔 것은 집으로는 흙이 이쪽이 20이었습니다. 약간이나마 한 집, 두 집이나마 이득인데 여기를 노리고 있네요, 나연 선수가. 여기를 두텁게 늘어놓음으로써 붙이는 수를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10초, 하나, 그리고 둘, 멀리서나마 셋, 뭐 이런 곳과 넷, 이런 곳에 지금 다섯, 흙의 여섯, 열붐을 노리겠다는 뜻이 이 여덟, 늘어둔 수에 보입니다. 아홉, 120초 아, 남았습니다. 발전자 사이를 쬐는데요. 뚫고 나온 수가 됩니까? 뚫고 10초, 나오고 하나, 이렇게까지 둘, 잡는 수 셋, 가능하네요. 넷. 흙 20초 남았습니다. 이러면 흙이 또 집으로는 득을 받는데요. 네, 집으로 좀 득을 보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10초, 하나, 둘, 셋, 다음에 넷, 또 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하나 밀어두면 끊은 다음에 한칸 120초 뛰어 들어가는 수가 또 남았습니다. 생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자충이라 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막으면 이제 거기 먼저 아, 밀죠. 아픈데요. 집으로 지금 득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아마 여기 중앙 갈 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나연 선수가 아마 여기만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웅크린 것도 그렇고 힘을 비축해서 여기 약점 입구자 붙이는 맛과 이쪽 붙이는 맛을 뭔가 결합시켜서 전체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좌변 쪽에 흙도 밧전자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10초, 하나, 백이 둘, 그곳을 찔러 가는 셋, 것은 안 되나요? 넷, 여기 말씀하신 거죠? 다섯, 우선은 여섯, 막고요. 일곱, 이렇게 뜨면 여덟. 아, 이게 있네요. 네, 일단 젖히는 게 아, 되지 않나요? 120초 그렇네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수가 꽤 악수네요, 부분적으로는. 이수가 왜 악수인지 10초, 보여드리면요. 하나, 둘, 여기 셋, 일선을 젖히는 순간 넷, 다섯, 찌를 때 여기를 여섯, 그냥 뚫을 수가 일곱. 있어요. 아, 지금 먼저 갑니다. 이 찔러둔 교환이 없으면 끊을 수가 있는데 이 찔러둔 수가 대자충이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수는 부분적으로는 물론 집으로 득을 받지만 백독 째는 수가 생겼습니다. 없던 수가 생겼고요. 이거 기세의 야. 충돌인데요. 120초 남았습니다. 백이 손을 빼니까 흙도 손을 뺐어요. 백의 목표는 이 석점 또는 10초, 이쪽의 하나, 약점을 좀 둘, 노려보자라는 거고요. 셋, 멀리서 넷, 멀리까지 보면 다섯, 여섯. 중앙 쪽 안형이 없어지면 여기 사활도 걸립니다. 아, 지금 이 전체 대마도 아직 완벽한 게 아니에요. 120초 네. 남았습니다. 바둑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흙이 집으로 많이 득을 받기 때문에 10초, 만약에 하나, 이 중앙 둘, 석점과 셋, 하변 쪽 돌과 넷. 모두 무사 귀환한다면 흑승입니다. 집으로 10집 이상 지금 득을 보고 중앙 정리를 하는 거예요, 흙이. 120초 남았습니다. 자, 백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야 할 텐데요. 10초, 하나, 둘, 백이 셋. 승부수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흙이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선 집을 많이 득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연결하는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 지금 흙의 승산이 높아졌습니다. 네, 백의 승부수가 나왔는데요.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흙이 과연 흙 1분 이 남았습니다.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8 크라운 혜택입니다. 8강 세 번째 경기, 나현 선수와 변상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중앙만 깔끔하게 흑이 무사 귀환하면 흑승입니다. 문제는 전체가 좀 걸려 있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자, 뭔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여기를 이제 차단을 우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을 하는 순간 끊는 수가 생기죠. 동시에 이곳은 네, 백이 찔러주면 1선 느는 수가 선수더라도 우선 눈 모양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찔러서 사활을 지금 추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끊는 수가 생겼죠. 그리고 백이 미는 수가 지금 거의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흑이 이 공간에서 그냥 눈 모양 없이 연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여길 찔러 들어가는 순간 못 살아있어요. 20초 남았습니다. 나연 구단이 독하게 잡으러 갈 것 같은데요. 흑도 쉽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뭔가 여섯, 일곱, 여섯. 찾아내야 되는 변상희 선수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여기 두는 수를 이제 손을 뺄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냥 받아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밀어가죠. 이렇게 밀어서 눈 모양 없애고 여기 눈 모양 없애고 잡으러 가면 잡힙니다. 6, 7, 8. 아, 잘 밀었는데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네, 흑이 이렇게 버텼을 때가 또 한 번의 기로입니다. 이렇게 두면 일견 잡힌 것처럼 10초,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네, 지금 버티죠. 12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100도 같이 끊기기 때문에 지금 변상희 선수가 이쪽을 믿은 거예요. 중앙을 받을 수는 없었고 이렇게 두어서 우선 10초, 전체 대마를 살려두었고요. 자, 쉬우는 수가 됩니까? 넷, 다섯, 여섯, 시간이 일곱, 없어요. 여덟, 120초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길 두면 상당히 위태해 보이지만 젖히는 10초, 수가 우선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넷, 같이 끊기기 다섯, 때문에 여섯, 정면 수상전은 일곱, 백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됩니까? 이거 간질간질한 수네요. 있는 것도 가능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근데 뭐 우선 떨리네요. 있는 것도 당장은 가능한데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상전이라면 흑이 되는데 어떤 수가 지금 날아올지 몰라서 예를 들면 뭐 밀고 이런 데를 뭐 모든 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준비 안 돼 있는 수를 당하면 당황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네 다섯 여섯 물론 할까요? 사업을 합니까? 여덟 아호. 네, 이게 인기는 모든 것을 그냥 여기서 승부 되면 치우는 수가 되면 백승 안 되면 흑승이 5대5의 승부이기 때문에 10초, 자 변상희 선수가 2, 3, 4, 피해를 감수하고 5, 지금 물러났고요. 6, 7, 8. 자 일단 백도 중앙 쪽에 거의 10집 가량을 얻어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득을 봤어요. 여기 피해 본 만큼 백도 많이 얻어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극적 넷, 타협인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습니다. 그 자리는 선수인가요? 어떤가요? 물론 백이 있는 게 선수여서 집으로 크다고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도인데 흑의 승률이 높아졌네요. 여기가 지금 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를 지금 봐야 돼요. 네. 막는 것은 바로 단수치고 10초, 이게 또 이쪽을 노리나요?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아니면 바로 찌른다든지 여덟,
아, 늘어요. 물러납니까? 그거 조금 당했어요. 조금 120초 당했어요. 남았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맞거나 찔러서 두는 게 최강의 반발 수단인데 네. 지금은 조금 10초 물러났습니다. 남, 여기 붙였을 2, 때 그렇다면 좀 3, 더 당할 수가 4, 있겠고요. 5, 6, 자리가 흙으로 7, 쓴참 8, 까끌까끌한 자리인데요. 9, 아, 역시 가죠. 그리고 여기 문제는 잡았습니다. 여기를 잡은 게 물론 집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이 2점까지 잡힌 마당에 이수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초 이게 남, 지금 2, 흙이 자충을 3, 두어놨기 때문에 4, 젖히는 수가 5, 가능하거든요. 네. 6, 7, 8, 9, 자, 120초 지금부터는 남았습니다. 사실 누가 실수를 줄이고 최선의 끝내기를 하느냐의 승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흙이 좀 10초 손해본 남, 게 2, 이렇게 3, 젖혔을 때 찔렀어도 4, 거의 받아야 되는 형태였는데 120초 남았습니다. 막지 않고 늘었어요. 이거는 네. 분명히 백이 지금 붙여온 형태에서 게다가 10초 이수도 지금 작은 남, 끝내기가 됐고요. 2, 흙이 당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당했고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120초 자, 나연 남았습니다. 선수가 역시 종반으로 갈수록 지금 정교하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10초. 젖히는 수까지 성립합니까?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120초 그러니까 는 남았습니다. 수가 여러모로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102 후반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끊지 10초 못한다면 하나, 이렇게까지 물러나야 둘, 되는데 이건 백이 셋, 정리가 정말 잘 넷, 됐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 네. 쓰리겠어요. 지금 문제는 있는 수 선수하고 여기 가면 역전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집이 갑자기 대거리 아, 생겼는데요. 네, 주광이 120초 이렇게 날 자리가 남았습니다. 아니었는데 지금 이 수를 두 선수가 모두 보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잘못 봤네요. 10초. 아, 여기는 괜찮습니다. 120초 그냥 찌르면 남았습니다. 됩니다. 여기까지 안 아, 맞고. 네. 아, 이거 간단하네요. 아, 그런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는 10초. 뭐 하나, 문제가 없고요. 2, 3, 이제 4, 끝내기 승부라고 5, 봐야겠네요. 6, 일곱, 여덟, 아홉. 맛이 좀 나빠 보이는데 괜찮나요? 네, 뭐 수는 120초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쪽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이게 10초 남, 까끌까끌하네요. 지금 끊어가면요? 3, 4, 5, 아 6, 바로 바로 갑니까? 네, 가네요. 보시죠. 120초 끊어가면 남았습니다. 여기를 수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찜능 선수라는 네, 말씀이시죠? 젖히고 2, 가만히 3, 콕 집어도 4, 5, 양쪽이 걸려 6, 있죠. 이거 7, 역전 됐나 8, 봐요. 9, 120초 남았습니다. AI가 100쪽으로 살짝 기울었거든요? 우선 자체로 받는 수가 지금 120초 이렇게 물러나야 남았습니다. 된다면 이거는 또 공짜로 이 석점 끊어지는 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는 는 수가 여러모로 발목 잡네요. 네. 이거 뭡니까, 근데 찝으면요. 착각했다는 120초 제스처인데요. 남았습니다. 뭐 빈틈이 있었고 맛이 나쁜 곳을 백이 잘 찔러 가기도 했지만 변상희 120초 선수의 남았습니다. 여기 잡은 수부터가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늘어둔 수가 오히려 물러섰다고 물러섰지만 10초 하나, 2, 더 빈틈을 보인 3, 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연 네, 선수가 5, 정확하게 찔러 갑니다. 6, 7, 정말 날카롭네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거의 교과서 실릴 만한 수뇌는 방법 아닙니까? 뭐좀네 변상 선수 아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는 수를 네 아쉬워하네요. 막을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요. 둘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찔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인데요. 바둑이 흙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네. 이랬으면은 흙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역시 흙이 는수로는 찔러야 네. 했다라는 소감입니다. 이렇게 두었으면은 바둑은 상당히 미세해졌겠지만 흙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손가락으로 형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차이는 많이 좁혀졌을 것 같아요. 백이 많이 수확을 올렸거든요, 여기서. 중앙 쪽에서 백이 상당한 정가를 올렸고, 결국 역전승을 거두었네요. 네, 내용 면에서는 변상희 선수가 앞선 순간이 뭐더 많았지만 결과는 노련한 나연보다니 후발주자로서 이 계속 쫓아가면서 결국은 역전을 해냈습니다. 네, 나영 구단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나영 선수가 돼지띠인데요. 올해가 또 황금 돼지띠만큼 운이 네. 좀 좋은 걸까요? 네, 출발이 좋습니다. 나영 선수가 한승 선수에게 반지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오늘 대국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좀운 좋게 승리를 거뒀어요. 뭐 글쎄요. 뭐 운보다는 나연 선수가 마지막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빛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변상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국인 것이 초반부터 사실 내용 면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변상희 선수 특유의 스타일이나 이런 개성에 잘 녹아들어간 한 판이고 나연 선수도 본인만의 바둑, 안정적인 바둑을 꾸준히 쫓아갔죠. 거의 계속 이제 조금씩 변상희 선수가 앞서 나가고 나연 선수가 뒤에서 계속 추격하는 바둑인데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서 변상희 선수가 한 한두 수 정도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지 못한 수를 둔 것이 나연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 빈틈을 정말 거의 정말 딱단한 번의 기회에 그 빈틈에 나연 선수가 정확하게 찔러가면서 뒤에서 쫓아갔다가 이제 덜미를 확 잡아챈 그래서 역전승을 거뒀고요. 역시 종반의 나연 선수는 상당히 강하네요. 변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 판입니다. 네, 사실 오늘 대국 내용은 흙이 재기 밸런스가 많이 나와서 네. 반전하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네. 또 한편 나현 구단의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바닥을 보시면은 네. 역시 두 기사의 기풍이 좀잘 녹아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변상현 선수가 이제 초반부터 상당히 이제 본인만의 생각 또 본인만의 구상으로 잘 짰고요. 또 나연 선수는 또 안정적으로 또 균형을 맞추면서 역시 본인 이 스타일대로 갔는데 변상현 선수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기지 못한 것이 조금 본인에게는 좀 아쉬운 한 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상희 선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봤을 때는 흙이 좀 바둑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후반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네, 두번좀잘 풀렸다 봤고요. 나중에 제가 많이 흔들려서 네. 좀 어렵게 된것 네, 사실 그렇죠. 중반까지도 흙이 집이 많아서 편한 바둑이고 또 이제 잘 마무리를 했더라면은 뭐 오늘의 이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사실 변상희 선수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조금 이 실수를 하거나 하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좀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에게 조금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어떻습니까? 난 초읽기 때 네. 실수하는 건 그냥 저절로 막 초읽기 때좀 네. 흔들리고
근데 초읽기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둑도 사실 초읽기 몰리다 보니까 좀 승부가 바뀌는 실수가 나왔죠. 네. 네, 나영 구단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둑 상당히 침착한 바둑이었는데 후반부에 아주 매섭게 몰아쳤어요. 오늘 바둑 어땠을까요? 초반에 조금 제가 약간 느슨하게 둬가지고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고요. 저기 위쪽 좀몇점 내고 산 것도 망한 것 같아서 계속 안 좋았던 것 같고, 나중에도 사실 상대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졌던 바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는 나영 구단의 바둑이 워낙 침착하기도 하고 또 중반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착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약간 느슨한 면도 있었나 봅니다. 네, 엄청. 네.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흑이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흑이 좀. 네, 그냥 원래는 제가 좀잘 공격했으면 그때는 좀 흑도 위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두 점밖에 못 잡아서는 아, 네. 근데 흑이 확실히 이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둑 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변짱 선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작년 한해참 성적이 좋았는데요. 올해 또 크라운 패배하는 인사를 하게 됐지만 목표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출발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너무 일단 괴롭고, 월드 바둑 챔피언 다음 주에 가는데요. 그거라도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직 1월이고요. 변현 선수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도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현 선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번 크라운 패배 정말 좋은 내용으로 4강 진출했는데요. 이제 결승 무대까지 단한판 남았습니다. 다음 대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상대가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내일 두는 걸로 아는데, 누가 올라오더라도 네, 차분히 준비해서 결승까지 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목표는 우승이라고 했는데 역시 변함없나요? 네, 지난번에 신진서 선수한테 져가지고 신진 선수 아. 올라온다면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대회 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두분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지난 네. 대회 때, 나연 선수가 32강전에서 신진 선수에게 졌거든요. 개막전이었죠. 저도 기억이 생생생생이 납니다. 네. 네, 본인으로서 약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내일 8강전 마지막 경기인데요. 신진서 선수와 박건호 선수 3단이 기다리고 있죠. 네, 신진서 선수 얼마 전에 좀 아쉬운 세계대회에서의 아쉬운 이 결과가 있었지만 좀 힘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박건우 선수 역시 만만치 않은, 최근에 아주 성적이 급상승하고 있는 신의 강자이기 때문에요. 내일 대국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